뭐예요? 무려 13종의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엄마야. 현대인들이 요즘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일 거예요.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뭐 간암, 췌장암, 대장암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무려 13가지 암이 비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유방암에 걸린 여성분들 있잖아요. 한쪽 유방에 유방암이 있었을 때 내장지방,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쪽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1.37배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도 1.96배가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장암과 직장암의 발생 위험도 1.89배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막고 우리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장지방 다이어트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자, 다음 또 볼까요? 쪼그라드는 뇌,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요? 치매도 바로 이 내장 지방에 의해서 일으켜질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천 명 정도의 치매 환자를 거꾸로 역추적해서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더니 그분들의 40대의 내장 지방, 즉 허리둘레가 컸을 때 치매 발생률이 높았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MRI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친 부분을 우리가 회백질이라고 합니다. 회백질에는 뇌세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뇌기능과 관련된 부분인데 왼쪽에 체지방이 13%인 여성에 비해서 오른쪽에 체지방이 한 50% 가까이 마른 비만이어도 그런 사람 같은 경우 실제 저 회백질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이제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특별히 포도당이 뇌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런 인슐린 저항성에 어떤 문제를 생기면서 포도당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생기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강조하는 염증이 바로 이런 치매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치매를 일으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내장 지방이 쌓이면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무섭네요. 따뜻한 남자예요. 아니 나중에 김한석 씨가 저 잊으실까 봐.